안녕하세요, 부릅니다. 오늘 영상은요, 바로 개미 귀신을 제가 직접 채집을 했는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쉽기도 하고 손쉬운 채집을 해서 제가 땅속에 있는 바로 잠자리를 잡아왔는데요, 이 친구는 애벌레 상태이고 땅속에서 개미나 작은 벌레들을 먹고 지냅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바로 제가 어떻게 잡았는지 보러 가시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명주잠자리가 지금 있는 건데 한번 잡아볼게요. 저 어디있지? 어디갔지? 잡아야 되나? 나왔다. 오, 명주잠자리 유충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마리 잡았네요. 또 여러 마리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 안쪽에 있어? 오! 어디? 오! 오, 이렇게 있구나. 우와! 그럼 내가 한번 잡아볼게. 잠깐만. 얘는 좀 작은가 봐. 애기인가? 맞아. 여기 있다. 잡았다. 왔어.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야. 짜잔. 게이득. 얘는 좀 작다. 근데 귀엽다. 오케이. 한 마리 더 잡아볼까? 오! 여러분, 제가 찾았습니다. 자,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있죠. 구멍이 개미가 딱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자, 이런 식인데 우선은 제가 채집을 하고요. 채집을 한 후에 제가 복귀해서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잡아볼게요. 어디갔지? 야, 어디갔어? 애기라서 없나? 야, 여기 있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채집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오! 여기 있다. 오, 커요. 여러분, 여기에. 오, 여기 두 개 있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죠. 여기 둘. 오케이. 자,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랍잡이 나와라. 아, 기랍잡이래. 개미죠. 자, 바로 이 개체들이 제가 직접 잡아온 개미 귀신들인데요, 우선 세 마리만 잡아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그나마 큰데요. 자, 몸에 가시가 많고 털이 많고 찌개가 이렇게 싸나게 생겼죠. 여기 친구는 좀 작은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친구, 자, 비주얼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이 친구들을 제가 모래를 어떻게 파는지 직접 투입을 하고 그 후에 개미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와,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이 친구가 벌써 개미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 친구가 지금 먹이를 먹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야. 오, 공격한다. 오, 대박. 오, 개미가 지금 잡혔어요. 우와. 오, 대박. 잡았습니다. 우와. 배속을 한번 늘려볼게요. 모래를 계속 머리로 던지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와, 이제 개미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3분 정도 지났는데 개미가 거의 안 움직여요. 지금 신경마비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개미 귀신이 개미나 벌레를 사냥하게 되면은 독을 체내에 주입해서 신경마비로 오게 한대요. 그래서 그러지 않나 싶네요. 네, 이렇게 개미 귀신을 채집을 해서 먹이까지 주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개미 귀신이 더 성장하거나 만약에 잠자리가 되면은 제가 그것 또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